자, 이번 시간에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PU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동작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메인보드, 즉 그 컴퓨팅 환경에서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그 메인보드에 칩셋으로 이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는 뭐 L1, L2, L3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CPU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CPU와 주격장치상의 속도 차이 완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메모리와 CPU는 속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나겠죠. 이 많이 나는 속도 차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속의 메모리입니다. 주격장치보다 가격은 고가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용량을 작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격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고 속도가 빠르죠. CPU가 주격장치 접근횟 수를 감소시킨다. 왜 감소가 필요하죠? 두 개 성능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주격장치와의 성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격장치에 CPU가 직접 접근하게 되면은 그만큼 CPU IO 타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전체 컴퓨팅 성능 자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CPU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그 매핑 기법이 좀 중요하거든요.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는 임의의 블록을 캐시 블록에다가 기억시키는 사상 기법을 매핑 기법이라 하고, 결국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얘가 완충 역할을 하잖아요. 완충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 블록을, 임의의 블록을 이 캐시 블록에다가 기억시키는데 왜 사상 기법이 필요하냐면은, 주격 장치의 용량의 크기에 비해서 캐시 메모리 용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주격 장치가 예를 들어서 8GB라고 하면 캐시 메모리는 기껏해야 512KB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는 뭐 1MB, 2MB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매핑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직접 사상기법이 있고, 연관이 있고, 집합연관 사상기법이 있습니다. 직접 사상은 주격장치의 블록을 하나의 캐시 블록에, 주격장치의 블록을 하나의 캐시 블록에 사상되는 기법이고요.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두 장치 간 크기 차이로 인해서 적중률, 당연하죠. 여기 아주 일부분, 만약에 512KB라 그러면 최대 8GB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512KB밖에 여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연관 사상은 주격장치의 블록을 임시의 캐시 블록에 사상하는 기법입니다. 알고리즘 복잡화나 적중률이 향상되는 기법이죠. 그러면 주격장치에 있는 이걸 1대1로 매핑하지 말고, 여기에 한 블락 영역을 여기에 다수 블락 영역으로 매핑을 해두게 되면, 연관시켜서 매핑해두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캐시 블록을 사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올라가겠다 이 말이죠. 집합연관사상은 직접사상과 연관사상의 장점을 조합한 거고, 캐시 블록을 몇 개의 셋 단위로 구성한 다음에 셋을 선택하는 경우 직접사상 기법을 사용하고, 셋 내에 사용 블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관사상 기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캐시 블록을 몇 개의 셋 단위로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전체 셋을 딱 선택하게 되면 직접 사상 기법, 즉 그 이 셋 단위는, 하나의 셋 단위는 여기 있는 메모리상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1대1 관계로 직접 접근을 가능하게끔 만들고요. 셋 안에 있는, 셋 내에 사용 블록, 셋 내에 사용 블록을 지정하는 경우는 연관 사상 기법을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